정부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향후 37년 안에 영구 보관 장소를 찾는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주민과 지자체는 이번 계획이 별도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영구 처분의 빌미가 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되고 있는 한빛 원전. 이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비롯해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한빛 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약 6,700다발. 한빛 6호기의 설계 수명인 2042년까지 총 1,600여 다발이 발생할 전망인데, 문제는 현재 원전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10년 뒤인 2031년부터 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전국 6개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빠릅니다.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보관 장소를 찾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다는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원전 지역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원전이 있는 4개의 광역단체 협의회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배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탈핵단체는 저장 방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사실상 영구 처분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만이 해외도 불구하고 사업장인 한수원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에는 핵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편 기본 계획을 확정한 국무총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단 조직의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 뒤 재검토위원회까지 출범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